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경기도에서 이를 특별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으로 예술할 기회를 제공한 건데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부터 전시회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다, 해변 풍경, 갈매기, 수영하는 사람. 그리고 싶은 그림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넣으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명령어를 수정하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실력보다는 꽃이 핀 사슴 등 창의적인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더 쉽게 다가옵니다. 발달 장애인 분들이 그 사용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생분들의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언어 사용이 오히려 이 생성형 그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술할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창작단인데 지난 4월 8일부터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술활동 교육을 했습니다. 수 없는 창작 끝에 마침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짙은 녹색의 숲, 그 가운데 서 있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인. 마치 무한한 가능성의 숲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수놓은 통통 튀는 색감의 꽃과 반짝이는 보석 장식이 그린이의 꿈과 열정처럼 빛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창작단 김주희 교육생의 작품입니다. 저의 꿈을 향한 그런 출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로 그린 것 같아요. 지난 4월 교육 현장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도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의 첫걸음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상생과 포용의 사회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도 만들고 스스로 자존감과 자부심도 만들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창의적 언어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30점의 작품. 오는 12일까지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고, 14일부터는 수원대학교에서 전시를 이어갑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